네, 제1회 선생님 동화 공모전 당선자 출강기념 북토크를 여러분의 다시 큰 환호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초등교사이자 이 동화 공모전의 심사위원 최고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쪽 끝에 심사위원이자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박현숙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023년 공모전에서 제1회 공모전에서 당선된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박상기 작가님. 마이크 잡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상기입니다. 네, 기적의 분신함이라는 작품으로 네, 당선되셨고요. 옆에 송은주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은주입니다. 네, 오늘 저 의상이 그 작품 토마토의 배경 색깔이 너무 일부러 네. 맞춰 입고 왔어요. 네. 고민하셨다면서요, 옷을. 아, 네. 빨간색으로 입고 네. 네. 너무 그림자 해서 노란색으로 입고. 아, 토마토가 빨간색인데 아, 네. 왜 저 깜짝 놀라서 지금. 네. 책 표지 보면 아시는 듯. 아, 네. 다음, 저 너의 베프가 되고 싶어의 김지원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네, 세 분 선작이 올해 나왔습니다. 출간돼서 책 받아보고 어떠셨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한 분씩. 네, 책을 받았을 때 그 원래 교정본이 오갈 때보다 훨씬 예쁘게 나와서 심쿵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야, 이거는 정말 지인들한테 선물할 맛이 나는 책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또 노란 이 표지가 인상적인 토마토. 네, 저는 처음에 그 스케치 받았을 때부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올 때까지 와, 이건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너무 연결을 출판사에서 잘 작가님이 연결해 주셔서 정말 끝까지 엄청 기대하면서 제 작업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머리띠도 하고 오셨어요. 아, 그냥 한이만큼 예쁘진 않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의 베프가 되고 싶어. 네. 네. 오늘 의상 컨셉은 뭔가요? 분홍색이죠. 아, 네. 그 원래 김도아 작가님 네 좋아해서 작가님이 그려주셔서 너무 좋았고 제목이 너의 베프가 되고 싶은데 새학기 때 나왔어요. 아, 이거 대박 나겠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제1회 선생님 동화 공모전 왜 뭐 하시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이번엔 반대쪽에서부터. 네. 네, 일단 선생님만 대상으로 해서 경쟁률도 받고, 그리고 제가 경쟁률 낮을 줄 알고. 낮을 줄 알았는데, 주변에 유명한 네. 그 선생님 작가분들이 네. 많이 응모하셨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저학년 원고를 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네,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선자 박상기라는 이름 보고 어떠셨어요? 영광이었죠. 예, 영광이었고, 대상을 박상기 선생님이 받으셔서 네. 정말 다행이다. 아하. 제가 받았더라면 조금 죄송했지 않았을까 하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왜 공모하셨어요? 저는 길을 열어주실 공모전 어디든, 사실 어디든이 아니고 좋은 출판사의 공모전에 응모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분은 저보다 훨씬 일찍 진단하시는 훌륭하신 작가님들인데 한솔수복에서 선생님 동화 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았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또 동화를 많이 쓰시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한번 해봤는데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네. 자, 우리 저희 박상기 작가님은 온갖 그 수상자 네. 이제 이력서를 온갖 공모전 수상으로 써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쓰셨어요? 아, 예, 지금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문학계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난 이제 공모전 더 이상 안 낼 거다. 안 낼 거니까 너희들이나 열심히 해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적의 분실함은 딱 탈고를 했는데 이 포맷을 받아줄 만한 출판사가 사실 몇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디다가 보내서 이거를 해보지? 고민하면서 몇 개월 동안 묵혀놨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선생님 공모전이라는 이 공모를 봤는데 딱 제가 쓴 작품하고 맞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웠던 건 상금이 선인세가 아니라 순수 상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걸 책으로 어플라이 할 건데 기왕이면 당연히
이 공모전에 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 불과 얼마 전에 얘기했던 나는 이제 공모전에 안 낼 거야 라는 말을 바로 뒤집어 버리고 그냥 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굉장히 솔직한데 좋습니다. 자, 1회 선생님 공화 공모전 당선되고 나서 소식을 듣고 또는 뭐 시상식 이후에 누가 가장 기뻐하던가요? 누가 가장 기뻐요? 제가 가장 기뻤습니다. 아, 네. 주변에 다른 사람 중에서는? 아, 네. 뭐 이제 같이 문학회 하는 친구들이 또 뭐 이런 반응이었고 저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네. 아유, 미안하다. 아유, 내가 안 낸다고 했는데 네. 또 내서 이렇게 받게 됐다. 네. 나중에 책 나오면 줄게. 이래서 아, 딱히 뭐 누가 이렇게 기뻐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기뻐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얘 또 했다. 이런 느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송은주 선생님. 저희 남편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글 쓰러 나갈 수 있게 시간을 매일 저희가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줬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화를 했더니 한솔주방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된 거야? 막 이랬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그 이상 이제 집 밖으로 안 나가도 된다. 아, 네. 네. 어? 네. 아, 근데 실제로 이거 되고 네. 네. 되고도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예. 네.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아, 네,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남편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남편분은 이제 됐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드시고. 아, 아니요. 남편은 이제 됐으니까 인세를 많이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아, 네, 이제 베스트셀러. 완전 뭐 100만 권 파는 이런 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 네, 김기현 작가님. 네, 저도 제가 제일 기뻤고요. 네. 왜냐면 10년 만에 또 이렇게 수상을 하게 돼서 원래는 2014년에 네, 수상하고 10년 만에 수상을 해서 제가 제일 기뻤고 그리고 옆에 선생님 계시지만 남편이 굉장히 내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에게는 원망스럽고 저는 기뻤습니다. 네. 자, 이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련을 좀 겪어야 돼요. 우리 그 대작가 박현숙 작가님을 모시고 배우자의 역할, 작가에게 배우자의 역할이란. 네. 아, 제 얼굴을 딱 보면서 난 시련 좀 겪은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갑자기 저는 시련을 겪었다는 말을 여태껏 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알아보시는 게 딱 네. 얼굴을 보는 순간 네. 아, 박현숙은 시련께나 겪었겠다, 그죠?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그 정도의 시련을 겪어야 돼요. 아, 근데 네. 사실 저를 키운 건 제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뭐 저 글 잘 쓰라고 뒤에 해준 게 없어요. 네.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뭐 애기들도 그쵸, 애기들도 봐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셨다 하잖아요. 저희 남편 제가 지금 책이 한 180권 정도 나왔을까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단 한 권도.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이 남자가 읽는 책을 쓰자. 언제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지금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배우자가 읽으면 이제 절필 선언을. 그러니까. 근데 안 읽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알아요. 책은 안 읽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인쇄에 들어간 몇 세 이런 것도 볼 줄 알아가지고 이 책은 얼마가 나갔다. 그러니까 인쇄는 어느 정도 들어왔겠다. 요것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만약에 제 주변에서 환호해주고 막 이랬다면은 거기에 그 맛에 아마 좀 게을러지고 이랬을 텐데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합심을 해서 제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집에서 칭찬을 못 받으면 사람이 더 분발하게 되거든요. 밖에서라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외롭게 시련을 겪으면서 글을 쓰는데 어찌 보면은 그게 또 힘인 것 같아요. 너무 안에서 잘해주고 그러면은 사실 나도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에서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나를 그쵸, 위해서 더 이렇게 좀 내 가족들을 조금 더 저기 하고 나몰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더 묵묵히 걸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고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아, 네.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서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박상기 작가님 솔직히 세 권의 책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당연히 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요? 대책이니까요. 아, 그거 말고는. 전 자기가 강한가 봅니다. 아, 물론. 네. 그래서 선생님 두 분 책 네. 읽고 너무 재밌어서 네. 제가 들고 와서 사인도 받고 네, 네. 했어요. 그래서 세 번이 다 결이 다르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또 이렇게 피해 가시다니. 자, 송은주 작가님. 저는 너의 백포가 되고 싶어 굉장히 공감이 됐고, 네. 솔직히, 아니, 여기 어떻게 이런 걸 장치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기적의 분실함에서 잠자리. 아, 네. 네, 잠자리의 등장을. 아, 잠깐이 진짜 대단했다. 네. 그래서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옆에 김지원 작가님. 네, 저도, 송은지 작가님의 토마토마토마토가 너무 이렇게 발랄하고 아주, 그리고 저희 또, 저랑 다른 또 개성있게 쓰시고, 또 박상기 작가님은 워낙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라, 네, 이제 의나 동화를 또 매력적으로 잘 쓰셔서, 네, 제 책입니다, 근데 결국. 아, 네. 아, 역시 내 책이 제일 재밌다. 네. 여기, 그, 박상희 작가님도 본인, 저기, 홍은진 작가님은 자기 책은 빼고 양쪽 책을 다 얘기를 하고, 김지현 작가님은 그래도 내 책이 제일 재밌지 않냐, 라고 얘기하셨고요. 자, 우리 박현숙 작가님은 본인 책 중에 뭐가 제일 예뻐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애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아, 그럼요. 선생님은 선생님 쓴 책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러는데, 네. 그게 그런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내가 더 이뻐요? 동생이 네. 더 이뻐요? 네. 내가 더 이뻐요? 언니가 더 이뻐요? 네. 그럼 똑같잖아요. 저는 이게, 돈 많이 벌어주는 책, 많이 팔리는 책. 근데 그게 최신 책.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글을 쓰다 보면 책이 나오면 그게 자식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뭐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쓰면서 또 되게 또 막 힘들게 했던 책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책들마다 다 이제 제 책은 다 사연이 있고 나 나름대로 그 책과 나의 추억이 있고 이러다 보니 사실 책이 더 소중하고 이런 거 다 작가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똑같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막 키워놨는데 네. 어떤 자식 막 용돈을 많이 줘.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거랑 좀 네, 비유하면 네. 딱 맞아요. 네, 용돈을 많이 주는 책은 자식은 누군가요? 네. 아, 수상한 씨. 걔가 지금 110만 부가 넘었으니까. 아, 네. 아, 용돈. 네. 아,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이죠. 네, 그런데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네. 그 자식이 막 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아, 네. 책을 많이 내다 보니 그렇죠. 얘는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네. 어렸을 때 되게 공부 잘하는데 네. 클수록 이상한 애들 네.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쓸 때는 정말 글을 쓸 때는 정말 야심찬 마음을 갖고 진짜 조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성을 다 했었는데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나갔는데 이제 그만큼 못 미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애틋해져요. 어느 날 문득 그게 온라인 서점에서 세일 포인트 조금 밑에가 그런 걸 보면은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네. 작가한테 작품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느냐 하면 다 똑같은 거. 근데 나중에 막 여러 작품을 내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다 추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쓸 때 똑같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은? 극 내향형입니다. 극 내향형. 그럼 오늘 나오는데 이렇게 부담은 없으세요? 아, 미리 마음 준비를 하면 네. 4시간 정도는 외향적일 수 있습니다. 아, 4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네. 자, 송은진 선생님. 저는 진짜로 MBTI 하면 반반이 나와요. 외향이랑 내향. 네네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 유형 나누기는 좀 웃자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상담을 전공한 분들은 이렇게 유형 나누기보다는 끝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반반 나와도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이런 유형 나누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반반이다. 자, 다음 김기원 작가님. 저는 에너지가 좀 밖으로 내보내는 스타일이라 보기랑 다르게 외향형입니다. 제가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향형으로 본다. 네, 내향형으로 보는데 저는 네, 외향형. 박현숙 작가님. 저는 되게 소심하고 내향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스스로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향적이었지만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학원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20년 넘게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변하고 이제 글을 쓰게 되면서 또 강연을 다니면서 또 변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제가 타고난 기질은 내향인데 이게 살아가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회화됐군요. 그쵸. 네. 사람은 저는 생각해요. 아, 사람은 갖고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만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는데 딱 보니까 안다가 직관형이에요. 딱 보니까. 근데 그거를 맛을 봐야 돼. 이렇게 맛보고 만져보고 이런 게 감각형인데 본인은 어떤 유형이세요? 저는 현실과 유리되어서 항상 엉뚱한 생각하는 직관형입니다. 아, 직관형. 네. 근데 자료조사 이런 거 엄청 하시잖아요. 그죠? 좋고 재미있으면 네.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직관형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도 그러신 것 같고. 책이 갈래가 되게 다양하죠? 아, 네. 같은 책을, 비슷한 책을 쭉 쓰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다 써보는 걸 좋아합니다. 아, 네. 옆에 홍은영 작가님. 저도 되게 비슷해요. 저도 직관형이고, 네. 한 가지를 똑같은 걸 오래 하기보다는 다양한 걸 해보는 걸 좋아합니다. 김기원 작가님. 저도 직관형입니다. 박현우 작가님은 직관형 같아요. 저도 하려니까 좀 미안하네. 저기부터 저도 하고 와가지고. 네. 저도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맞아요. 네. 저도 직관형. 아, 그럼. 문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직관형입니다. 그 질문을 왜 하셔가지고 저도 네. 할 때 미안하게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자, 박상기 작가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이게 대표작 바꿔! 네. 황금도깨비상 수상작, 백제 최후의 날, 비룡서 역사동화상 수상작. 네. 여기는 한솔수부 선생님 동화공모전 수상작. 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책들을 내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찾아다니세요? 여러 유형의 책들, 판타지 동화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역사 동화도 있고, 운동에 관한 또 동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는 저한테 찾아오는 아이디어를 내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든 영접해서 예쁘게 꾸며서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작품이 나오기를 원하는 걸 좋아해서 이게 뭐 어느 때는 뭐 로맨스가 왔다. 그럼 그거 써보고 싶은 거고요. 뭐 스포츠가 찾아왔다. 그럼 스포츠를 쓰고 싶은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 갈래의 책들을 이렇게 막 또 쓰고 최근에 나온 책 있잖아요. 또 조한순 학교를 뒤집다. 네. 네. 이건 황금도깨비상 수상. 박상기 작가의 신작이라고 탁 타이틀 달고 나왔는데, 예. 그건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윤서라는 주인공이, 유관순이랑 성격이나 이 외모가 좀 닮았다는 이유로 놀림도 받으면서 동시에 칭송으로 붙은 별명이 조관순이에요. 얘가 진짜 말 그대로 학교를 뒤집어 버리는 내용입니다. 뭔가 잘못된 관행이 선후배 간에 답습되는 것을 이제 이 친구가 끊어내고자 하는 스토리라서 실제로 이제 대규모 학교에서 벌어질 만한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뭐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까지 다, 네, 심층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아, 네, 학교 이야기. 자, 기적의 분실함. 표지 딱 펼쳐놓으니까 굉장히. 네. 저기에 김유 작가님, 박현숙 작가님, 그리고 저까지 좀 뭐 글을 한마디 했었는데, 기적의 분실함도 표지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픽한 표지입니다. 아, 네. 담당 편집자님이 네. 몇 가지 표지 시안을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했는데, 담당 편집자님께서, 혹시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게 좋은 건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렇게 질문이 와서, 제가 문학회 지인들한테 단독방에도 올리고, 이렇게 뭐, 가족한테도 물어봤는데, 거의 몰표로 이 표지가 가장 좋다. 네. 라고 해서, 네, 이 표지가 되었습니다. 네. 안에 가면 또 이렇게, 기적의 분실함, 네, 이 에코백 같은 저기 가방, 로봇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기적의 분실함. 네, 제가 그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교무부장을 한번 맡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무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분실함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분실함이 옆에 있으니까 물건들이 계속 쌓여가고 학생들이 이렇게 찾으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뭐 어떤 여학생은 막 울면서 찾아오고 어떤 남학생은 매일같이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이 들어왔는지 와서 확인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분실함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정말 다양하고 캐캐묵은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그분이 오신 거죠. 아, 이거 뭔가 하나 나올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각종 캐릭터들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아픈 엄마가 손수 만들어준 손가방을 잃어버린 아이,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유품과도 같은 선물을 남겨줬는데 그거를 스스로 버린 또 아이, 뭐 이런 등등의 캐릭터와 물건들이 떠오르면서, 아, 이들이 케미를 이루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쓰면 좋겠다 해서 쓰게 된 이야기입니다. 교무부장의 경험. 네. 이제 저기 학교에 업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거 바꿔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제 생활안전부장 이런 거 하시면 이제 학폭 관련한 책이 나오는 거고, 연구부장 하면 이제 그 공개 수업 하던 날 뭐 이렇게. 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개 수업하고 딱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실수를 해. 그러면 공개 수업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애 빨리 수습해야지. 네, 이런 좋은데요? 네. 아, 마침 네,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할 때 아까 얘기한 조관순 학교를 뒤집다 작품을 네.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역시 교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몇 학년 담임하세요? 네, 6학년입니다. 아, 그럼 이 고학년 동안 쓰셔야 되겠죠? 이 경험을 살렸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중저학년 하기 위해서 좀 한번 내려오시고, 1학년 해보셨어요, 1학년? 저는 최대한 내려가 본 게 4학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4, 5, 6기에 무조건.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은 내년에 1, 2학년을 한번 주시면은, 새로운 동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 송은주 작가님. 책 라인이 아주 좋아요. 2020년 5월에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 네. 이 책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시집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까지도 교사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내 인생에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처음으로 나를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초등교사가 되고서 이 초등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자 육아휴직하면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책을 썼는데 수고를 했더니 운이 좋게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수고해서 책 나올 확률이 1% 미만인 건 아시죠? 예. 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교사용 책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네. 독자층이 아주 넓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출판사들이 되게 거절을 하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 여기서 당선되고, 아직 책이 나오기 전인데 2023년 9월에 1학년이니까 할 수 있어요. 네, 그 책은 저희 아들이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희 아들한테 1학년 생활 좀 알려주려고 그림으로 그리면서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그 텀블벅에서 이런 책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보실 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해서 네, 텀블벅 펀딩 성공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돼서 정식으로 나온 겁니다. 네. 초등교사 엄마가 알려주는 학교생활 가이드. 예. 그리고 책이 또 나왔지만 토마토마 나왔지만 올해 또 김영사에서 예. 책이 나왔어요. 다시 일어서는 도시. 예. 요즘 핫하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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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 책은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학부모가 되어보니까 이게 교사로서의 학교와 학부모로서의 교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작년에 서희초 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꾸 교사와 학부모가 대치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되어서 서로 사실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또 우리가 좋은 교육을 예 네. 그리고 우리 교육 현실이 학교만이 아니고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 110명을 인터뷰해서 쓴 현실 보고서입니다. 네, 110명 인터뷰는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일단 뭘 타주면서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인터뷰에 든 비용이 엄청납니다. 네. 네, 계약금 다 거기로 들어.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갖고 제가 드린 거예요. 네. 이야, 이거는 저기,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보는? 네. 그래도 참, 네,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어,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만 뭐, 소개해 주시죠. 어, 처음에 학부모님들을 인터뷰를 할 때는 제가 교사라서 교사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학교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어, 제가 책을 한 80% 정도 됐을 때 이제 원고지를 보여드렸더니 그 책을 읽으신 학부모님들이 어, 이거 너무 학부모의 입장이 충분히 안 들어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신 것이 적나라하게 들어간 최종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 그리고 그건 아직 진행이 없는데. 예,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책을 보시고, 솔직히 본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잘 들어가서 조금 치유를 받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오늘, 어, 의상과 비슷하게 네.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예. 네. 저 받아보실 때 어땠어요? 어, 스케치. 너무 예뻐가지고. 네. 정말 더, 아, 다른 출판사에 죄송하지만 네. 제 책 중에 최고입니다. 네, 표지. 네,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 방송 안 보는 걸로. 아, 예. 네. 근데 여기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캐릭터가 선생님 네. 닮은 거 아세요? 아,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죠? 네, 좀 제 저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이 네. 표지 고를 때 어, 세 개의 안을 고민해 주셨는데. 사실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저 주변도 그렇고 어, 좀 비슷비슷하게 너무 잘 만들었어서 그랬는데 학부모님들이 요걸 몰표를 해주셨어요. 네, 책을 사주셔야 되는 부모님들이. 근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네, 저희 학교 아이들 저한테 사인받으러 오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작가와의 만남도 학교 안에서 하고 하는데 우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무료잖아요 이거.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 토마토. 일단 제목이 굉장히 좋아요. 딱 입에 뭔가 이거. 네. 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요거를 쓰면 네이버 창에 쓰면 토마토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제 책이 먼저 안 나오고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이 책 어떤 사연으로 쓰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2년 전에 저희 4학년 담임을 할 때. 그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마스크 벗기 전이었는데 이제 그러고 이 책이 나오고서 한 한두 달 있다 마스크가 벗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어, 일기장은 아니고 글을 쓰는 노트에 저한테 아, 오늘 급식을 처음 먹었는데 친구의 자기가 좋아했던 아이의 얼굴이 자기가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자기 너무 충격이었고 나는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네. 어, 사람의 얼굴을 믿을 수가 없구나. 아하. 요거를 느꼈다고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동화입니다. 아, 네. 어, 마스크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있고 뭐 네. 이런 얘기들. 맞아요. 네. 그 거기서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읽고 반응이 어때요? 어, 사실은 저는 이든이의 얼굴이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이든이가 마스크 벗은 얼굴도 좀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한테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6학년이고 이 아이들 안에 이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어 이든이 장면을 이든이가 마스크 벗은 얼굴을 딱 처음에 보여줬을 때 애들이 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너무 충격이고 아이들이 그날 쓴 노트를 보니까 아, 한이가 그럴만하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이구나. 그렇게 의도대로 된 거네요. 원래. 아, 그렇죠. 그림을 너무 네, 잘 그려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김기원 작가님. 네. 네, 지금 2014년에 어디에 당선되신 거죠? 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 네. 자, 신춘문예 중에서도 대구 매일신문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게 원래 이름은 매일신문이에요.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조선일보급 네, 매체입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유명한 매체인데요. 와, 거기서 신춘문예 당선되셨고 이야기 귀신과 도깨비, 팥죽 할머니와 귀신 호랑이, 어 이런 작품들. 네, 네. 오, 이야기 유에 많이 이렇게 하셨네요. 작품은? 사실은 제가 등단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어린이 책 작가 주시라고 거기서 글 공부를 했었는데 작가님.
거기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는 박사님이 제가 생활 동화를 이렇게 원고를 냈더니 너의 원고는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교사인 작가들의 특징이구나 이래서 좀 나는 재밌는 책을 써야겠다 해서 생활 동화를 안 쓰고 계속 이런 대화나 이런 식의 좀 재미난 이야기를 네 좀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옛 이야기에서 뭔가 모티브를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책 좀 잠깐 소개해 주세요. 이 팥죽 할머니와 귀신 호랑. 그 2학년 때 아이들이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라는 네 이야기를 그림책을. 네 그림책을 배우고 올라왔는데 3학년이 되어서 제가 담임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팥죽과 관련된 이야기 동화를 들려달라고 했더니 이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거 말고 다른 걸 들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즉석에서 지어냈거든요. 그 뒷 이야기를 애들이 재밌어해서 이거다 한번 써보자 해서 썼는데 네 아이들이 재밌다고 즉석에서 네 거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뒷 이야기를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팥죽의 그 호랑이가 좀 후회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쓰면 어떨까 라는 네, 차원에서 한번 잠시 써봤습니다. 네, 근데 다른 분도 그렇지만 김지원 작가님은 굉장히 그 작가로서의 길을 걸으셨던 것 같아요. 아르코 창작 기금도 지원받으셨던 거죠, 이거? 네, 작년에 아르코 네, 나눔 조사를 네. 해석이었습니다. 자, 너의 배프가 되고 싶어. 이 스케치는 본인의 픽인가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왜냐하면 여기 약간 등급을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 딱 그 중요한 네, 부분을 작가님이, 그림 작가님이 잘 캐치해 주셔서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김동화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바빠가지고 잘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아, 이거 참 그리고 요 이야기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전학생이 나오고 자, 어떤 모티브로 이 이야기가 시작됐나요? 사실 이거 직접적인 모티브가 된 건 아니고요. 코로나 시기 때 저희 아이가 입학식을 못하고 입학을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친구가 너무 그립다고 아이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한 시간 동안 집앞 놀이터를 제가 다녔는데 친구를 못 만났어요. 근데 어디서 친구를 구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좀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친구란 정말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친구에 관련된 동화를 쓰고 싶었고 또 3학년 담임할 때 아이들이 보니까 약간 등급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슨 등급이니까 우리 뭐 생일잔치에 올 수 있고 아니다 이렇게 등급 나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요 얘기들 같이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 네, 우리 저기 쇼핑몰이나 인터넷 서점 등급 있죠. 아 플래티넘 예스 24도 있군요. 네, 자 이렇게 등급이 그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많이 쓰면. 등급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우정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 네, 네, 네. 근데 실제로도 학교에 보면은 좀 가까운 친구와 조금 거리가 먼 친구 또는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경험 해보셨죠, 학교에서? 우리 박상기 작가님 혹시 경험 해보셨죠? 저는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극 내향형이라. 아니, 문학회 천효정 작가님이 친구잖아요. 아, 네. 문학 동료죠. 아, 동료. 친구는 네. 아니고? 동료와 친구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네. 선생님. 네. 저도 이틀 있었는데, 네. 선생님은 저하고 같은 문학교 후원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친구가 아니에요. 아. 묵지 마세요. 아, 네. 문학회지만 거기 안 가시잖아. 그죠? 그 회비는 냈어요. 회비만 내는 분, 회원. 오늘 그 회비 낸 거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좀 아까 이제 문학회 회원을 말씀하시길래, 아, 우리도 친구 아니다라는 것을. 네. 저, 박현웅 작가님, 친한 친구 누구 있어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아, 너무 바쁘셨나? 아니, 왜냐하면, 아니,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네. 학교를 이쪽 위에서 네. 다녔고, 이제 여기에서 다 이제 중고등학교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해서 부산을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여자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최고거든요. 아.
근데 못 친구, 만나는구나. 네, 못 만나죠. 그래서 친구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는 또 이제 학원을 22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였지. 아, 그래서 어린이 친구가 아, 있어 보이나 할 좀 말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였 아마 그때 그게 제가 지금 동아리에서 전 재산인 것 같고 지금 제가 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분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진짜 복 받으셨다. 왜냐면은 애들하고 직접 매일매일 만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애들을 만날 기회가 이제 강연 때 사실 가면은 일일이 한 명 하면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고 집에 있을 때는 애들 학교 마치는 시간이 되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가요. 가가지고 문방구에 들어가서 딱 서 있으면 막 별별 말이 다 들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고민 이런 거를 얻어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다 아이들 직접 만나서 그런 뭐 부목장일 때는 어떤 뭐 저기 소재고 그다음에 뭐 연구부장일 때는 뭐 어떤 소재로 다 이러니까 이게 보통의 이제 반응이고요. 제가 올해 3학년 담임인데 정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애들이 동시에 한 5명, 6명, 7명이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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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러고 막 귀에서 피가 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첫 3월 달에 멘붕이 왔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조차도 저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